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되면 왠지 기분이 마음이 들뜨면서 한편으로 싱숭생숭해지기도 하죠. 봄 탄다 이런 말들 하시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봄의 정신병, 그중에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4월 4일 내일입니다.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정신건강의 날이 봄에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요, 4월 4일 네,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서 전북 광역 정신증진센터 이상렬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네네. 가수 이상렬 아십니까? 아, 잘 알고 있습니다. 배구 선수 이상렬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요즘 뭐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예, 얘기하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뭐 건강이 치유되고 또 힐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예. 뭐 이런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예, 그만큼 우리 정신 건강에 위해되는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그런가요? 그런데 네. 우리가 먹고 살게 됐는데 네, 과거에는 비해서 제가 참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르신들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제 경험에도 과거에는 훨씬 더 궁핍돼 있었고 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때는 뭐 치유, 힐링, 마음 네. 이런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이제 제가 임상 현장에서 정신과 의사로 오래 이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과거에 비해서 네 가지가 좀 많아졌다고 저는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아진 게 뭡니까? 네. 첫째는 피로가 많아졌고요. 아, 피로. 네. 그것도 없어야 되는데. 네. 두 번째는 갈등이 많아졌고. 네, 갈등 많아지고. 세 번째는 긴장이 많아졌고. 아, 네, 맞습니다. 네 번째는 결핍된 것이 많아졌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예. 네. 예 결핍을 예, 말씀드리자면 예. 과거보다 인간관계의 양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다 SNS하고 네네. 인터넷으로 인간관계를 맺지 지금은 직접 만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감하거나 지지하는 예. 것들이 많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긴장된 사회가 되어 있는데 승진하기 위해서 네. 또는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도 이제 긴장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갈등은 과거에 비해서 인간관계 갈등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직장 동료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죠. 이런 요인들이 좀 많아지면서 현대인들이 훨씬 더 정신 건강에 대해서 힐링이나 어떤 치유 이런 것을 훨씬 더 갈망하지 않은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예.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져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더 불행해진다. 네. 예, 걱정거리가 더 많아진다. 예. 예,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름 붙인 것이 더 중후군이 있습니다. 더 중후군? 네, 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언제부턴가 막 더라고 자꾸 올라가고 더만 자꾸 강조하는 그런 사회가 예. 되어 갔다 보니까 네네. 더 필요해진 거죠. 아, 더 중후군? 네. 그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전북 광역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도 뭐 세 가지 주요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사랑팀 운영한다고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살률이 이제 높아지는 세태가 돼서 네. 예, 도내의 그 자살률은 뭐 좀 낮아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셨습니다만 5년 사이에 제 통계 보니까 아 20년 사이에 뭐 한 5배 정도 네. 이렇게 예, 자살률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535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 네, 이제 저희가 학문적으로 놓고 보면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 외에 자살 시도자가 계십니다. 아, 네. 자살 시도자는 저희가 한 20배에서 40배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약 2만 명 정도가 1년에 오. 자살 시도를 한다는 뜻이고요. 엄청난 숫자네요.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네. 약 1만 5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네. 그러면 자살 시도자는 6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오. 우리나라에서 약 1년 동안에 전주 시민만한 네. 분들이 자살 시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 1만 5천 분을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형사사건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신 돌아가시는 분이 1,500분입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엄청 한 10배 정도 많다 그러게, 보니까 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왜 이렇게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결핍
네 가지였던 요인들도 있고요. 예, 어떤 게 자살의 많은 원인은 70%는 복지적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고립감, 뭐 이런 것이 있고요. 30%는 이제 의료적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우울증을 적절하게 진료를 못 받았거나, 그래서 되게 자살하셨던 또는 자살로 시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울증 유병률이 약 70% 가깝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의료적 부분이 한 30% 차지하고 있고 복지적 측면이 70%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두 가지가 의료와 복지가 잘 결합되어야만 네. 실제는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제가 가장 놀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떤 이제 분? 제가 네. 봉사활동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갔는데 네. 몸도 참 불편하신 할머니셨어요. 어르신인데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젊어서 잘 살았는데 남편분이 술, 도박, 노름 뭐 이런 것에 다 가난을 상징하고 믿는 자식들도 잘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예.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본인은 예. 지금 예, 다 놓고 요양원에 혼자 와 계시거든요.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네요. 몸도 아프고 예. 약도 드시고 계시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밝으세요. 아,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네. 지금 나 9시 뉴스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밝은 예. 표정으로 가신 거예요. 세상 일에 관심도 많으시고. 예. 아, 저렇게 역경을 겪으셨던 분이 예.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제가 그 어르신한테 배웠던 것은 예. 그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네. 이 순간을 내가 과거에 이렇게 고통스러웠지만 네. 지금 이것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아. 그 어르신께 큰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 네네. 네.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교육을 받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혼자 그렇게 예,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건가요? 타고난 성품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저기서 스스로 자신이 가진 처한 환경에 그동안 말씀을 들어보면 숨없이 눈물도 많이 흘렸고 예. 가슴앓이도 많이 했고 네. 화병도 많이 마음에 있으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시면서 이거에 대한 좀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것은 내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외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또 도움을 네. 받아서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네. 예, 정신건강증진센터 14기 19부에 다 있습니다. 네.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뭐 그렇습니다. 예, 좀 예. 힐링이 친구 관계를 통해서 마찬가지고 종교활동을 통해서 마찬가지고 예. 방문하셔서 이렇게 좋고 혼자 있으면 깨달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자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광역건강증진센터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특별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예방책 같은 거 이런 걸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현재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그 행복누림마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행복, 예, 누림마을. 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을. 네, 그래서 예, 행복이 찾아오는 마을. 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어르신 자살률이 높은 지역, 네. 또 자살률이 높은 지역을 매년 선정을 해서 예. 처음엔 진안군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아, 그때 진안군은 전국에서 예.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연초에 일찍 방문하셔서 저희가 거기도 어르신들 다 직접 방문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중에서 이제 고위험군이 계십니다. 많이 고통스러운 분들을 저희가 미리 선별해서 그분들을 1년 동안 자주 방문하고 예. 말벗도 해드리고 집안도 좀 제가 정리도 해드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도 가서 일도 좀 도와드리고 때로는 이제 너무 우울증이 심하시면 가까운 병원도 연계해드리고 이런 사업을 1년 동안 쭉 펼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전국 1위였던 자살 그 율이 네. 그 다음 해에 전국에서도 가장 밑에 네, 네.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말이죠. 네. 정신 건강 이런 얘기 듣는다든지 뭐 이제 우울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막상 해보면요. 예.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것만 해도 반가워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대화를 하시긴 하시지만 이제 툭 터놓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서운한 이야기 못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네. 같은 마을에 있는 다른 친구분들한테도 자기 속마음을 탁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예. 1년 동안 만나다 보면 세력 정도 만들어지고 생기고 하다 보면
그 누구에도 하지 못했던 예. 마음의 속이야기를 톡톡 그리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는 순간에 치유가 예, 좀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아, 예. 그런 방향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말씀하신 걸 좋아하세요. 예, 그래요. 예. 예,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인식이 됐다는 얘기 네, 같네요. 특히 어르신들이 예. 우울증하고 치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말이죠. 만 20, 30년 전? 뭐 그쯤 될까요? 뭐, 내과에서도 정신과 가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성질을 막 내고 그러셨다는데. 요즘은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오시지만 그래도 이제 네. 외국에 비해서 외국에는 보통 약 40에서 45% 정도가 어떤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약 15%밖에 되질 않아요. 아직은 좀 두려워하고 예. 염려하고 있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편안하게 잘 방문하고 계시고요. 예, 예, 특히 예, 예.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면 기록이 남는다고 자꾸 걱정을 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 저희가 기록에 남기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 GET라고 해서 정신장애 코드를 붙이지 않고 네. 상담 코드를 붙이고도 의료 보험 네.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시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주시면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 뭐 그런 것들을 보이시나요? 대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 행동이 좀 변하실 수 있고요. 하나는 생각이 변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정서, 감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동이 변하는 건 누구나 쉽게 좀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주변에서 하는 거죠? 예. 본인을 모르시나요? 예. 이제 행동은 예를 들자면 사람이 예. 갑자기 과격해지거나 네. 화를 자꾸 내거나 싸움이 많아지거나 뭐 이런 건 누구나 잘 알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네. 감정적으로는 이제 너무 불안해하거나 예. 아니면 너무 우울해하거나 할 수 있죠. 아니면 생각은 자꾸 부정적 생각을 자주 하시거나 네네네. 비관적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나 예. 그래서 좀 이러다 보면 초기에는 이제 이런 징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좀 점점 시작하다가 증상으로 발현이 될 때쯤 하면 크게 여러 가지 많이 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됩니다. 네. 저희가 연구한 결과는 보면 전라북도 광역에서 연구한 거 보면 잠을 못 자는 분이 잠을 잘 주무시는 분보다 불안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약 200배가량 높습니다. 오, 예. 그리고 예. 우울증이 걸릴 가능성이 약 1000배가량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예.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한다면 네, 뭔가 좀 정신 건강 전반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일상 생활이 좀 변하죠. 그러니까 밥도 식사도 안 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생활이 늘어지거나 네네. 긴장되거나 예, 이런 부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걸 좀 구분해서 네.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좀 나누어서 바라보시면 이분이 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도움을 드린 것이 좀 필요하네요. 주변에 계신 분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예. 해야 되나? 연락을 해야 되나? 우선은 이제 뭐 누구나 살다 보면 예.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오는 것.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그것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장기간 지속될 때 저희가 네.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약 2주가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고 2주가량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뭔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네. 14개 시군구 또는 네. 광역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거기 예. 전문위원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아니면 네. 저희 광역에서 1577-0199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0199. 예, 그게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입니다. 네, 네. 저희가 24시간. 365일 예.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1577-0199 전화만 주시면 전문 요원들이 상담해드리고 네. 거기에 아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라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네. 센터장 되신 지 6개월 되셨는데요. 네. 또 새해를 맞았고 예. 올해 뭐 나름대로 또
전에보다는 좀 다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겠죠? 예, 이제 조금은 이제 정신건강 사업을 지역에 있는 전라북도 도민들과 함께 하자, 좀 더 확산시키자 예.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4월 4일이 정신건강의 날인데요. 예. 왜 4월 4일로 정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자가 두 개 붙으면 가장 안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요. 예, 사자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사가 두 개 붙었으니까 더 안 좋은 날인데, 이런 날에 우리가 사에 대한 숫자 편견을 없애자. 네. 사는 숫자 4일 뿐이다. 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숫자 4가 안 좋은 숫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정신 건강도 그래서 그냥 정신 건강일 뿐이다. 거기에다 낙인이나 편견 없이 인간 삶의 중요한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라고 네. 강조하기 위해서 4월 4일을 정신 건강의 날로 정했었고요. 네. 저희가 4월 6일에는 한옥 마을에 있는 그 국악에 관련된 그 홀에서 저희가 정신 건강의 날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예. 예, 4월 4일 날 안 하고 왜 6일 날 합니까? 당일 날 하는 게 좋잖아요. 장소 대여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전라북도에도 활동하는 인디 밴드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동안에는 어르신들 장년층을 위주로 정신건강 정리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좀 미래 주역이 될 젊은 친구들에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예.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인디 밴드들 뭐 음담 학설 네. 뭐 포함한 여러 가지 그 밴드들을 초청해서 네. 저희가 그날 정신 건강 토크 콘서트 예.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그날 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건 뭐 바로 코앞에 닥친 행사고 네네. 또 이제 앞으로 1년은 뭐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또 계획이 있으시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예. 전라북도 발전에 좀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금년에는 직장인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뭐 여기서 또 많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생산 일을 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네네. 그분들 본인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 정신 건강적인 측면들을 제가 도와드린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발전에 일부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전라북도 직장인 정신 건강 프로젝트를 예. 구상하고 있고 아마 금년에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내에 있는 기업체를 방문하시겠네요. 예, 예, 다 예. 방문하고 또 근로자들하고 상담도 하시고. 예, 그래서 예. 이제 거기다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도 네. 좀 하고 네. 혹시 이제 근로자가 바빠서 병원을 가기 어려운 시기고 그러면 또 아니면 예. 가족에 대해서 좀 뭐 상의할 것이 있으면 아니면 자식 때문에 좀 애가 좀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예. 이런 큰 프로젝트를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금년에 이제 직장 이렇게 또 섭외도 해야 되고 네, 또 다니시려면 예. 굉장히 바빠지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 또한 현장에서 예. 일을 해보면 예. 실제는 그 근로자를 도와드리는 것이 실제는 근로자의 개인적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 예. 그 회사를 네, 네. 그 지역을 예.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 하시다 보면은 그 회사의 비밀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알게 되시겠는데.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만 상담하는 데서만 네. 들었던 걸로 하셔야 되겠죠. 정신건강의학과 네. 의사의 철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진료실을 나오는 순간 예. 다 잊고 나옵니다. 예, 예, 예. 네. 아, 자, 아무튼 내일 이제 정신건강의 날이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하셨고.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상열 센터장님을 모셨고 네. 이 얘기를 참 듣다 보니까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그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잘 극복해야 되겠다는 네, 예. 생각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야심 시간에 또 무슨 정신건강 얘기하냐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육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노인분들의 정신건강 얘기했습니다만은 노인분들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만큼 그래도 발전해온 것은 전라북도에서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의 가장 큰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멋스럽고 맛스러운 전라북도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를 스스로를 즐거워하고 같이 있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디 가서든지 간에 전라북도를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전라북도 안에서 저희가 살 때는 조금은 그 공감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이 공감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네, 네. 사람이 공감하면 스트레스도 녹아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족 간에, 네. 이웃 간에, 동료 간에 공감 지수가, 전라북도 네. 지수가 계속하면 갈수록 높아지는 네.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저희 센터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꽃 피고 새우는 계절이 됐습니다. 네, 네. 자, 이 계절에 뭐 자연 풍광 아름다울 테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는 네. 네. 그런 계절이 돼서 더더욱 아름다운 예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 센터장님 말씀 듣고요. 오늘 말씀 바쁘신 가운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